미친 듯이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한 남자. 그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처참하게 망가진 시체들. 엄마를 잃은 아이의 슬픔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이 남자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The next great war, gentlemen, has already begun.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하지만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이 남자는 영국 외교부 장관 가레스 존스입니다. 기자이기도 한 그는 최초로 히틀러를 인터뷰한 외신기자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죠. 그런 그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의구심은 바로 스탈린의 러시아였습니다. 무지막지한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산업화를 위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The numbers just don't add up. The Kremlin is broke. So how are the Soviets suddenly on a spending spree? Who is providing the finance?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기자의 신분으로 스탈린을 취재하러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죠.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있다고 말하는 존스의 동료 폴. Paul? 이 남자 왠지 살해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찰나 며칠 뒤 이 남자는 진짜로 살해당합니다. 모스코바, 이곳은 감시와 도청이 일상이 되는 곳이었죠. 스탈린을 인터뷰하기 위해 존스는 모스크바에 도착했지만 뭔가 재수없어 보이는 이 여자는 존스에게 빨리 꺼지라고 말합니다. 인터뷰는커녕 일주일 동안 잠도 잘 곳이 없는 신세.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자 이렇게 문전박대 대하는 걸까요? 사실 이미 이곳에 온 영국 기자들은 뇌물과 마약으로 러시아 정부에 매수되었고 매일 밤마다 광란의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퓰리처상까지 받은 이놈까지 말입니다. You are rather dull, Mr. Jones. 이곳을 황급히 벗어난 존스는 베를린에서 온 한 기자를 알게 되고 그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치하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싸그리 가져와 돈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뭔가 구린 것이 있는 것을 감지한 존스. 우크라이나로 향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기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걸렸다간 되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리는 패기를 보여주는 존스. 우크라이나로 잠입합니다. 빵 조각을 한 입 베어먹고 버린 빵 조각이 개떼들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이거 뭐지? 기차에 내리자 그가 마주한 것은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아무도 신경 따위 쓰지 않는 시체. 설마 죽음의 원인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자다라고 홍보하듯 이것저것 묻고 다니는 존스는 딱 걸려서 냅다 툽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이 그가 정신없이 뛰어 도착한 어느 마을. 이곳에서 밥을 먹지 못해 사람이 굶어 죽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죠.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의 생존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그가 취한 행동은 나무 껍질 먹기. 그런데 나무 껍질을 먹는 것은 이미 이곳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 투성이었죠. 이쯤 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혼비백산에 빠진 가레스 존스. 걷고 또 걷고 뛰고
빵이라는 존재 앞에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진실에 근접한 순간 자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린다면 남아있는 동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Mr. Jones? And any rumors of a famine are just that, simply rumors. What are they? There is no famine. 만약 여러분이 가레스 존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스가 맞은 또 다른 뒤통수는 퓰리처상까지 받은 이놈은 이미 기근으로 몇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You knew, Mr. Durante. How much is Stalin paying you? 현실에 타협한 채 직업의 사명감을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런 본국으로 돌아와 진실을 알리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존스 앞에 이 남자가 나타납니다. I do have a story, but if I tell it, six innocent men will die. Speak the truth,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Your duty, and it is our right to hear you. 간지나는 말빨로 존스를 홍콩 보내버린 이 남자 막상 진실에 마주하자 혼이 나가버립니다. There will be others like him. 이건 상상도 못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니까요. Quite a story.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 이 남자가 훗날 동물농장이란 역사의 길이 남을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개망신 당할 뻔한 러시아지만 퓰리처 수상자 듀란티가 기근은 구라하고 러시아의 발전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기사를 쓰죠. 퓰리처 상까지 받은 듀란티와 뉴욕타임즈라는 영향력으로 존스의 주장은 거짓말처럼 보였고 한순간에 망상가가 된 그는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He's here. Who's here? Hurst. William Randolph Hearst? 휴가차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온 언론계의 거물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찾아갑니다. I'm afraid you're trespassing, so I must ask you to leave.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 없죠.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 개판. 존스는 무단 침입하기로 결심합니다. Peter! I have a story of Pulitzer making a terrible mistake, Mr. Hearst. You have 30 seconds. I just returned from Moscow. 이렇게 마침내 존스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만약 기레스 존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근으로 300만 명 이상이 죽은 대재앙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형용할 수 없는 그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I read your article. You were right. There is only one truth. 이상 숨쉬네였습니다.